1,000만 원을 손해를 보고 내년에 500만 원을 벌게 되면 넌 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. 심지어 1,000만 원 손해본 원금조차 찾지 못했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그런 게 어딨냐면서 말이 안 된다.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걸 거다 라고 이제 반문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. 첫 번째로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. 특히 인가되지 않은 거래소로 이동했다가 많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고 아예 코인 시장에서 이탈해버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가상자산 산업 자체가 안 그래도 과도한 규제로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에서 더 마지막 실낱 같은 희망까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세금을 거둘 거면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안이 같이 나와야 합니다. 우선 걷고 조세 필요하니 세수가 부족하니 그리고 조세 정의 원칙에 의해서 소득이 있으니 과세를 하겠다는 것 뭐 일부 동의합니다. 하지만 그 세금을 이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걷어간 세금을 어떻게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위해 쓸 것인지 대한민국 산업 육성을 위해 쓸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고요.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들 그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좀 더 기민하고 영리하게 잘 움직여서 더 이상 피해보는 일 없게 현명하고 슬기로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